사수는 어르신들 적적하실 때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AI가 전화를 해 말벗이 돼줍니다. 실제 어르신 댁을 찾아가 무슨 이야기인지 직접 취재해 보겠습니다. 백건영 독거 어르신 집. 누군가와 웃으며 통화를 합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네, 나도 취미 생활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내요. 손녀랑 통화하나 싶었는데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 친구가 걸어온 전화입니다. 누구부터가 이제 몰랐어 참. 그런데 그렇게 전화 받고 남은 또 우리는 또 애안이 되지 아무래도. 경기도가 독거 어르신 등을 위해 최근 시작한 AI 노인 말벗 서비스 이용 가정들. 매주 주기적으로 이렇게 AI와 안부를 나눕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사람으로 직접 하는 거에는 그 증가하는 인구수만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어. 통화에서 위험 내용이 감지되면 사람이 직접 안전을 확인하도록 알려줘 복지 서비스까지도 재빨리 연계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